승산기죠. 와. 자, 오늘은 도적 거합도로 가보도록 하죠. 거합도. 자, 이거로 해주고 도적 횟수가 증가한다고 했고요. 어? 이것도 열렸네. 이제 저건 열었죠. 그리고 만들어보라 다 열어주고. 자, 눈부력. 도적은 어떤 스킬이 좋을까? 자, 어떤 무기가 좋을까요? 도적. 도적. 도적은. 도적은 약간 소울칼리버 이런 것도 좋긴 한데. 막 닌자 소리가 막 이런 거야. 어? 간만에 레이저? 레이저도 괜찮은데? 게틀링은 마나가 너무 없어가지고 부족해가지고 할 거 같고. 아, 이번에는 게틀링 말고 화염기관총? 화염기관총도 나쁘지 않은데? AK-47 골드 기관총. 그거 한 번도 안 써봤는데? 자, 화염기관총으로 가볼까요? 마법판은 아까 했고, 요걸 갑시다. 화염기관총으로. 자, 보스러쉬. 어! 어, 깃털 부족하대. 와! 깃털이 부족하다고? 아, 이거 잡아야겠네. 어쩔 수 없이 그냥 일반 밀려들어 갑시다. 깃털도 모아야 돼. 이거 흑혐이야, 게임. 스피디하게 깨버릴까요? 요렇게 이게 바로 도적이다. 깃발 깨져. 근데 마나가 없음. 애들 막 사라짐 갑자기 닌자처럼. 자, 두번째는 무기 발사속도 증가. 이거 개사기. 광고는 원래 보는데 이제 여러분이 있으니까 광고를 일부러 안보는거죠. 여러분이 광고 보여야 되면 좀 귀찮잖아. 나 혼자 할때 차라리 보지만 방송할 때는 안본다. 다 시켜두고요. 맞아. 요렇게. 어, 나이트 조각사. 나이트 조각사 나쁘지 않죠. 요렇게. 개많지만 다 순삭이다. 뭐야? 이렇게 잡아주고 골고루 이렇게 잡아주신다. 진짜 개빨리 순삭된다. 그 다음은, 어! 원소탄! 이거 원소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? 오늘 보스만 나오는 거 못하냐고? 어, 못해요. 할 수도 있겠다. 어! 성전사 조각사. 성기사 조각사. 아, 좋은데? 진짜 좋은데? 이거 금방 깨겠는데?
안 되면 내일 해야지. 여차님 안녕. 소나에 3만원 현질하면 캐릭터 다 살 수 있나요? 다 살 거? 내가 알기로는 다 살 수 있는 것 같아. 엔딩을 몇 번 봤냐고? 거의 너무 많이 봐가지고 셀 수가 없는데? 어, 보스방이다. 엘리트 방. 엘리트 노아. 와, 개 좋아. 크리스마스 나무 정령. 이것도 순삭이죠. 와, 이거 봐. 보스 순삭된다니까. 됐다. 자, 그 다음, 어! 조각 설과가 두 번 작동한다. 미쳤는데. 무적이 두 번이죠? 업그레이드 해주세요. 데드스타 레이저건? 이거 좋긴 한데 이건 약간 보스전에서 별로 안 좋은데. 자, 내려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요렇게 자, 개꿀. 내가 어디 있는지 몰라. 내 스킬을 쓰다 보면은 내가 어디로 어디에 있는지 몰라. 전청님 500만원을 후원해 싶은데 돈이 모자르네요. 500만원 더 써라. 거압도 현질해야만 쓸 수 있나요? 내가 알기로는 현질해야 될 것 같아. 기억이 정확히 안 나지만. 여기서 광정사 조각상 있으면 내가 바꾼다. 없어요. 보스러시는 지금 이번 판 하고 나서 생각 중이야. 할까 말까. 안 되면 내일 하는 거지. 야, 무적 어디 갔어? 그 다음은, 어? 최대 에너지 나쁘지 않은데? 최대 에너지. 애들 다 순삭되고, 마나 300이라서 훌륭하다. 마나 달 일이 없음. 와, 만화물자 개많이 나오네. 자, 용병도 업그레이드 다 해줬고. 아, 녹여버려. 나 무적이야. 가지고 이렇게 써주고 거압도가 완전 개사기야. 어,
에너지 물약 써주고. 아 에너지 물약이 별로 안 채워주네. 가지고요. 어 체력 물약 먹어주고. 아, 녹여버려 녹여버려. 자 보스전이다. 자 그랜드 주술사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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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렇게. 아 보스 완전 순삭돼버리고 데모프서 지팡이. 와 데모프서 지팡이 좋은데 아쉽지만 다음에. 자 어떤 무기가 좋냐고? 나 지금 이거 좋잖아. 화용기관 총 개좋음. 이거는 최단 시간으로 깨겠는데? 어? 제발 데미지. 아 조준경 같은 거 필요 없다고요. 데미지가 나와야 되는데. 잡아주고. 체력 사주고. 게틀링 vs 화염기관총. 나는 화염기관총이 더 나은 것 같아. 게틀링 생각보다 별로 안 좋아. 데미지가 별로 안 나는 느낌. 요렇게. 무적을 버릴 수 없다. 요렇게. 와 아 여러분 당연히 구독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어? 너 이거 화염기관총 들을 수 있니? 와 쌍 화염기관총 가자. 가자 가자 가자. 화염 기관총 두개 끼고 들어가면은 대박이지. 가지고 요렇게. 어 이게 또 뭘까? 제발. 어 웨이터 버프 슬롯. 어 버프 슬롯? 어 다음에 올라갈 때 버프를 선택할 수 있다? 아 여기서는 기술 쿨다운 값도 나쁘지 않고요. 어 야 너 펌페 들면 안 돼. 펌페 들면 안 돼. 아 화염기관총 들어라. 잠깐만 나 아까 뭐 들었지? 재사용되기 계신 것 같아. 일단 써보자. 이것도 나쁘지 않으니까. 원래 산탄초록과 나오면 대박이긴 한데 산탄초록과 안 나왔네. 아 진짜 개쎄 화염기관총. 아 돈이 없다. 아 돈 또 다 어디 갔어. 자 엘리트방인가? 요렇게 간단하게 녹여버려. 와 스킬 재사용 시간 감소가 되니까. 너 이거 들 수 있니? 일로 와봐. 아, 못 드네. 스킬 재사용 시간 반으로 줄어드니까 거의 막 스킬 무한으로 쓰는 것 같아.
저거 뭐야? 오로라 필요 없고요. 오로케, 오로케 무적이라서 계속 가. 가자, 가자, 가자. 자. 그래요. 벌써 보스 반인가? 벌써 보스 단이 왔어. 나. 스킬 다 써, 스킬 다 써. 애플? 자, 에너지 먹어주고. 간다. 아이고 화산 개찌렁. 좋아. 써주고 녹여. 아 너무나 간단하게 깨버렸어. 역시 도적이 짱인 듯. 부활 안 썼죠. 무적이기 때문에 무적 두 번이야. 그래서 죽을 수가 없다 이거. 자 화염기가 지금 14분밖에 안 걸렸어요. 자 여기까지.